사람 상대하는 걸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네, 자기가 마음에만 들으면 이분은 24시간이 모질라요. 안녕하세요. 네. 하반기에 또 좋은 나이 선생님 한 나이 더 뽑아주신다면은 네네. 어떤 띠가 있을까요? 한 나이요? 경술생 개띠예요. 아, 박수 쳤어요. 네. 왜냐하면 이분들은 10명 중에 사실은 6명은 힘들었어요. 그동안에는. 네. 4명은 승승장구. 그래서 6명은 힘들었다. 하지만 51, 52, 53, 54 너무너무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제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이 중간 지점이 딱 꼭지점이에요. 또 앞으로 100세 시대니까 아무리 내가 사회생활을 못해도 건강만 잘 챙기고 지킨다라면 80세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30년이 남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저껏 50년 동안 내가 사회 경험하고 아니면 사업을 했던 거 노하우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열심히 하다가 어퍼도 보고 뭐 진짜 빚도 져보고 돈도 벌어보고 이런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경술생은 앞으로는 좋습니다. 경술생이 상저수는 다 겪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노하우만 갖고 가면 되죠. 그래서 아주 노하우만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열심히 해라. 근데 이분들의 주특기가 있습니다. 두 유형이에요. 한 유형은 돌아다니지 않아요. 그냥 앉아서만 하는 일을 좋아해요. 근데 유형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유형은 막 천지를 돌아다녀야 돼요. 네. 그럼 이 유형은 뭐를 해야 될까요? 영업을 해야죠. 네네. 네. 돌아다니는 거. 영업을 하면은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요 경술생 52 개띠는 앞으로는 좋다. 금전도 모아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빨리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고 그동안 사업을 했던 분들이라면 지나간 힘들었던 과거는 다 떨쳐버려라. 앞으로 좋은 일만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프리랜서 하시면 돼요. 여저껏은 남의 직장에 다니셨으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뭐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잘 맞는 거는 많이 움직이는 게 좋다고 했으니까 부동산을 해도 좋고 영업을 해도 좋고 네 사람 상대하는 걸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네 자기가 마음에만 들으면 이분은 24시간이 모질라요. 아, 그 정도로 말하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로 하는 직업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2세 경술생은 지금부터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생각하시고 이제 희망을 가지시고 움직이시면은 엄청 좋습니다. 네네. 52세 개띠분들이 네. 조심해야 하는 부분도 있나요? 이분들은 조심해야 되는 게요.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선생님 왜 저 말을 할까? 나는 안 그런데?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실증을 좀 자주 내요. 실증을.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조심하시면 돼요. 네네. 네네. 한 가지 일을 좀 꾸준히 못한다. 네.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시면 뭐 50세까지 충분히 사회 경험이 있었으니까 그것만 본인이 짚어서 넘어갔다라면 앞으로는 뭐 크게 뭐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아, 그럼 네네. 괜찮다. 네, 좋습니다. 가정도 뭐 괜찮을까요? 아, 가정도 좋아요. 네네네네. 아주 이분들은 처세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잘 지키고 근데 한 가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파란둥이가 많아요. 네네네네네. 네. 근데 어떻게요? 이 얘기해도 되나요? 네, 바람둥이가 많아요. 바람둥이가 많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가지를 오래 갖고 안 있는다. 호기심이 많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마음은 굉장히 여리고 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